자, 오늘의 첫 번째 운동 데드리프트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덤벨을 준비를 했어요. 저는 3kg짜리 덤벨을 준비를 했는데요. 집에 있는 1kg 아니면은 물병을 들고서는 하셔도 괜찮아요.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덤벨은 허벅지 앞쪽에 위치해 주세요. 그리고 허벅지에서 팔이 멀리 떨어지지 않게끔 조심한 다음에 스쳐 지나가듯 무릎까지 오시고요. 무릎에서 발목까지 내려갔다가 뒤에 자극을 느낀 상태에서 올라와 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무릎 앞쪽으로 구부리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수그렸다가 올라오는 자세를 하는데 이때 내려가서 올라올 때 발 앞꿈치를 사용하지 않고 뒤꿈치를 사용을 해서 엉덩이 힘으로 밀어주듯 일어나면은 대퇴부 쪽에 자극이 많이 가게 돼요. 그러면서 허벅지 앞쪽보다는 뒤쪽 근육이 강화가 되면서 기립근도 강화가 잘 되고요. 자극점이 허벅지 뒤쪽 상체를 숙였을 적에는 아킬레스건이나 종아리까지 내려오게 돼요. 이 자극점을 느끼면서 천천히 복부에 힘을 주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옆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릎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끔 조심하시고요. 제대로 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접어주시고요. 무릎선에 왔을 적에는 상체를, 다리를 같이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상체만 살짝 내렸다가 발뒤꿈치 힘을 줘서 일어나시면 돼요. 이때 발뒤꿈치 힘으로 일어날 적에 무릎선에 도착을 했을 적에는 복부의 힘을 같이 주면서 일어나게 되면 하체 운동 플러스 코어 운동까지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접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려우실 적에는 맨손으로 허벅지 앞쪽을 스치듯 무릎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 이 동작이 익숙해질 적에 다시 무릎에서 발목, 제자리. 이 동작을 반복 연습한 다음에 무게가 있는 물건을 들고 하면 자극점이 더 많이 오는데요. 옆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허벅지 앞에 손을 두고 무릎까지 왔다가 허리 나오지 않고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 정강이를 스쳐서 발목까지 내려가고 다시 상체만 일으켜 세웠다가 발뒤꿈치 힘을 주고 완전하게 일어나시면 돼요. 이 동작을 한 번 하실 적에 12번에서 3세트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자극이 좀 없으신 분들은 20개씩 3세트 아니면 무게를 조금 더 시켜서 저항을 주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을 하시면 더 강화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